히브리서 11장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고 들으신 성경 없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날 중에 가장 귀한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마음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그 부활절 때 잠깐 이렇게 뵙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오셔서 목사님이 그 자기 그 우리 양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번에 와가지고 내가 그 선교지에서 했던 것 같이 좀 이렇게 하고 가니까 그래도 놀라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아 목사님 내가 놀라게 안 할 테니까 안심하고 가시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우리 내일이 이렇게 메모리얼 이렇게 데이라고 그래서 예, 기억하고 추억하는 이런 날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게 시간이 적으니까 뭐 제가 오늘 뭐 선교 보고를 한 거 아니니까 그냥 시간이 보니까 11시 10분에 딱 끝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모리얼 데이라는 건 이제 그 아마 그 국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아마 그런 기념의 날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이 우리 창립 우리 8주년이니까 우리 기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주시냐면 그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고 새롭게 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새롭게 결심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념날을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이 나라의 역사는 내가 잘 모르니까 또 공부도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 있었던 일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할게요. 그 일사후퇴 때 우리 어머님도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분이고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는데 일사후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이미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부부들도 그 부부도 거기서 같이 일사후퇴 행렬에 같이 이렇게 예, 피난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리를 하나 지나는데 그 선교사 여기 운전은 이제 선교사 남편이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부인이 옆에 타고 있었는데 선교사 부인이 잠깐 세우라고 이 소리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아니 선교사 아니 이렇게 지금 이 난리통에 무슨 소리를 듣냐고 하면서 그냥 갈라 그랬는데 그 우리 한국 남자 같으면 그냥 갔겠죠. 근데 그 여성을 존중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내려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님의 말을 부인 사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같이 그 다리 밑을 내려가 본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진짜 그 아기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기 소리가 나는데 그 모습이 그 한 30세 젊은 여성인데 그 몸에 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꽁꽁 얼은 거예요. 그럼 얼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앵앵 소리가 나는데 그 안을 보니까
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옷이 없는가를 봤더니 이 자기의 그때가 굉장히 추웠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이렇게 줬는데 그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자기 내복까지 다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이 아기를 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입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그 꽁꽁 얹혀 죽고 그 아기만을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아기를 데리고 그 미국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크다 보니까 자기 부모가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보니까 자기는 이 검은 머리인데 이 노란 머리고 이러니까 이 커면서 자기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거를 미리 예상하고 이 그 히스토리를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가 어떻게 돼서 나의 아들이 됐다는 걸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걸 보더니 너무나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나를 꼭 거기를 한번 좀 데려가 달라고 그 자리를 장소를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양아들을 된 이 아들을 데리고 거기를 데리고 간 건데 뭐 일사오태 때니까 지났으니까 거기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거기 비슷한 데를 가가지고 여기쯤이었다 하니까 이때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일사오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거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거기서 자기를 낳을 때 그 어머님의 그 모습과 같이 이놈이 옷을 다 벗더래요. 그래서 옷을 다 까벗고 그 빨간 옷은 가운데서 추운 데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어머니의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죽은 어머니를 기억했다는 그런 이거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당했던 그 아픔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느껴보면서 이 아들이 거기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들에게 여러분들 가장 기쁨의 소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어머니가 살았다. 살아있다. 만날 수가 있다. 이거면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 예수님은 그 여인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이 자식이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걸 기억했어요. 기억하면서 뭐를 느꼈을까요? 야,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보통 내가 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의 귀한 그 희생으로 나의 이 생명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살았다, 살아있다, 다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에게는 형제자매가 없었지만은 우리들은 이 땅을 태어나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질 때 이 아픔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것은 나한테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랑한 만큼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다시 사셨다. 그래서 그분을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뭘 어떻겠다 하지만은 천국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이 되는 거지. 거기가 천국이 되는 그분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아직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 그것을 뭐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뭐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아픔과 상처는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그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뭐 여당인지 야당이든지 어떻든지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치유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지만은 여러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그거를 넘어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알아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는데 뭐를 믿는 사람들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나의 부활을 믿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넘어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은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아무리 보상금을 많이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벽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이 하이웨이를 달릴 때 굉장히 통쾌합니다. 왜 통쾌한지 알아요? 여러분 1492년 이전만 해도 스페인에 있는 그 바닷가에서는 이런 푯말이 있었어요. 푯말. 어떤 푯말에서는 그 라틴 말인데 네블루스 울트라라는 거예요. 네블루스 울트라. 이건 영어로 말하면 노 모아 비욘드. 그러니까 저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그래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600년 또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은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푯말이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저게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문제는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 우리 젊은 애들 잘 알잖아요. 그죠? 누구? 콜럼부스. 1492년에 콜럼부스가 갔다 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던 푯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블루, 네 자가 빠져왔어. 네블루스 울트라가 아니라, 블루스 울트라. 그러니까, 모아비언드예요. 모아. 노모아가 아니라 모아비언드. 얼마든지 있다. 넓은 세계가 있다. 큰 세계가 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미국 땅을 신대륙을 밟게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유럽 사람들의 이 생각과 사상과 모든 지식은 경험은 뭐였어요? 없다. 너무와 비연도.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죽어봤느냐. 그런데 누가 돌아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돌아오셔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이 말씀을 증명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이 넓은 땅, 이 좋은 땅, 기름진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땅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죠? 네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약속을 지켜놓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진실할 수가 없어. 이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을 얼음살만 먹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지. 이 성경은 계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약속, 옛날의 약속 다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을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그러죠. 우리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누구를 주셨어요? 이 이삭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뿐이. 이 하나뿐인 아들 독자를 줬는데 근데 22장에 와서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명령. 어떤 명령이 떨어져요? 내 독자 이삭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자, 약속과 명령이 배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뭡니까?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네 아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자, 약속과 명령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안 맞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첫째, 사람이 천년 만년 살 것이다 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100% 반드시 죽는다 하면 이 성경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면,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지킬 수가 있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 말씀이 손해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을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편한 거예요. 교회 나오기도 너무나 편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도 너무.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 거. 죽으면 약속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식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실 것이다. 아니, 살려내셔야 된다 해서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그냥 어디서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현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 Why me?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뭐를 대비시켜야 되냐면 부활을 대비시켜야 돼요. 부활을 대비시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은 유명한 수학자이고 과학자였는데 그 사람은 이 수학자의 과학자로서 이렇게 인생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인생을 바라봐라. 의인이 반드시 잘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우리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이것을 볼 때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한다. 그래, 악인이 반드시 나쁘게 되느냐? 아니라, 그 성경에 돌아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넘어질 뻔했어요. 왜? 악인이 형통한 것을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이 튀어나오고 소득은 더 많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없으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부활이라면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의인에 대한 보응, 악인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파스칼이, 예수 믿는 과학자의 수학자였던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창조를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믿으세요? 창조 믿으시죠? 창조, 이거 믿는 굉장히 좋습니다. 창조를 믿으면 자기에 대한 이런 무슨 뭐 컴플렉스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컴플렉스가 사라져버려요. 우리 뭐 카자흐스탄에 산다? 뭐 컴플렉스, 미국에 산다? 이게 없어져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아, 고유한 인격으로. 이 얼굴은 카자흐스탄에 가서 미국에 가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원숭이래요, 원숭이. 우리 다윈은 원숭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원숭이.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 그 동물원에 가보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가서도 일단 잘 찾아보는 게,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랬으니까 원숭이 한번 찾아봐, 인사 한번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 조상이라는지 한번 얼굴 좀 보여. 미국의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한번 구별이 안 가, 구별이 안 가. 그게 그거예요. 카자흐스탄 거나 미국 거나 구별이 안 가. 하나님은 고유한 인격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얼굴은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창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의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은 부활은 어떨까요? 부활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 있게 하는 게 창조입니다. 없는 거죠. 근데 부활은 뭐예요? 있던 것을 만드는 건데, 창조가 시켰어요? 부활이 시켰어요? 예? 부활이 너무너무 쉽지. 그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부활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부활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약속과 명령이 배치돼, 난 이해서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예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목사지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걸 주님 만나면 물어보자. 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주님 만나면 물어보자. 왜 저 사람이 왜 빨리 죽었어? 왜 죽었어? 그렇다고 우리가 이 조그만 이 대갈빵으로, 대갈빵이라 그러는 게, 우리 그때는 대갈빵이라 그러는 게, 대갈빵. 이 대갈빵으로 이 하나님의 온치를 찾아, 그 오묘하신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네?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의 신앙은 이 신앙이었어요. 마르다의 신앙은 내 나사로, 내 아오라버니가 마지막 날에 살 줄은 믿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는 오늘은 글쎄요. 캐션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것이 설교의 제목,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믿나이다 했을 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신뢰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무한한 생명, 무한한 축복, 무한한 약속, 무한한 명령, 그것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많으시죠? 이민 생활 가운데 고난이 많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뭐 경제적인 거, 뭐 육신적인 거, 자녀 문제, 뭐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도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고난 생각해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 되는 이 아버지의 이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풀은 있고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터져나갔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 잡아 죽이라 그랬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이 자식에 대한, 이 우리가 자식에 대한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부인과 남편과 아내가 아프면 옆에서 쿨쿨 잡니다. 보통 사람들. 그런데 자녀가 자면, 자녀가 아프면 못 자요. 못 자. 못 자. 그게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맺어진 하나님의 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 이 기막힌 고난, 처절한 고난, 이 고난을 뭘로 이길 수 있었어요?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비해봐요. 대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들 이런 일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낭망한 절망. 우리 실망은 없습니다. 낭망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엘샤다이라고, 엘샤다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죽은 몸이 같이 됐다 그러죠. 사라로. 그래서 99세에. 그 뭐 다 경수가 다 끊기고 딱 그랬는데 거기에 탄생시키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죽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은 없습니다. 낙심은 없습니다. 실망은 없습니다. 저는 치유와 신유를 믿습니다. 왜 믿느냐? 치유와 신유를 저는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신유를 믿느냐, 치유를 믿느냐. 저는 그 이해할 수 없어요. 신유와 치유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절을 하지 않아서.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이 한 번만 더 고개만 깠다 가면 내가 너를 그 살려주겠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보장해주겠다. 이랬을 때 이 너무나 멋진 말을 하죠. 그 말이 이 일에 대해 왕이여,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젊은이들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어디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고, 저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왕의 손이면 트럼프보다 더 강한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도 우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 그리 아니하실 저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가진 사람의 먼저는 뭐라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고, 저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십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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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부르짖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 모든 뭐 하는 것들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과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 고난을 극복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 당한 현실 봐봐요. 여러분들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에? 인컴, 직업, 진로, 이 아브라함의 고난보다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난을 뭘로 이겼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겼다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고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만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오라! 해보자! 싸워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이긴 싸움입니다. 이긴 싸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미국과 소련하고 그 국가대표가 이 축구 경기를 한다. 그랬는데 이 소련이 이 골을 넣어가지고 세 골을 넣었어. 세 골. 근데 우리 이게 녹화 중계가 있고 라이브 중계가 있습니다. 라이브 중계면 이건 큰일 납니다. 세 골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라이브가 아닙니다. 녹화입니다. 녹화. 어저께 봤어. 어저께 봤어. 어저께 몇 대 몇으로 이겼어? 4대 3으로 미국이 이기는 걸 내가 봤어. 이미 봤어. 그러고 나서 오늘 뭘 보는 거예요? 녹화 방송을 보는 거예요. 녹화 방송하는데 세 골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난 끝났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야 팝콘 좀 가져라. 팝콘 좀 먹자. 팝콘 뭐 왜? 뭔지 알았으니까? 4대3으로 이기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우리에게 적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다 산상조각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신의와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와 치유가 최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예요. 최고. 그 길 아니면 갈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이것은 우리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불붙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와라 해보자 싸워보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이겼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많았어요. 재산도 많았고 그 종들도 많았고 굉장히 비즈니스도 많았고 양들도 많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였을까? 아, 이삭이죠. 그렇잖아요. 이삭만 가지고 다른 거 다 내놓으라면 내놓지. 당연히 내놓지. 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놓지. 그런데 예, 아브라함이 예, 이삭을 내놔요. 왜 내놓을까? 끝이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끝이면.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8절 결론의 부분이에요. 결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뭐라고 말씀해 놓으셔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나오면 자매들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죠? 여기 있을 때는 믿어지는데 나가면 이건 뭐 전부 돈이야. 돈.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우리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고 현재들
견고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뭘, 그리고 뭐를 힘쓰나? 주의 일에, 주의 일에. 주의 일에 힘써라 그렇지 않고 뭐라 그랬어? 그 잘 읽어보십니다. 더욱 힘써라. 그러니까 이만 하면 됐지. 난 뭐 교회도 이만큼 했고 선교사 이만큼 했고 뭐 내가 뭐 봉사도 이만큼 했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더욱 힘써라. 그러면서 뭐라니? 이는 아주 친절해. 너무 친절해.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드릴까요? 아니면 미니멈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는 인사이드로 들어가지 마라. 인사이드. 인사이드 들어가면 큰일 난다. 다 뺏긴다. 다 뺏긴다. 괜히 목사한테 한번 설교에 한번 이렇게 휘말려버리면 재산 다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인사이드 하지 말고 아웃사이드에서 그냥 예배드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이 좋다. 이것이 악한 동무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어 의의를 행하라. 그래, 여러분들 8주년인데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내가 미니멈을 했느냐? 아니면 막시멈을 했느냐? 미니멈을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막시멈을 한 사람. 미니멈을 한 사람. 부활이 없으면 미니멈을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왔다가 교회도 좋은 게 많잖아요. 인간관계 좋고 걸쳐만 놓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올인하는 게 올인. 그래서 제자들은 올인했던 거예요. 올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복음서의 제자들 보십시오. 전부 두려운, 무서워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로 변합니다. 그 사람 그대로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그래 똑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있었어요. 뭐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들 설교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이었죠. 제가 주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가져왔는데 여러분 만난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말해요. 그 도마도 뭐 제자들 전부 다지만 도마도 역시 저 멀리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실패냐 성공이냐? 예, 맞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위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위에 보면 이 믿음의 그 히로들 그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의 영웅들의 모세가 나오죠. 모세. 모세는 어떻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다시 말해서 교회를 볼 때 아주 무식한 존재들, 아주 힘없는 존재들이 모여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고난받기를 뭐라고 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에 왜 빠져요? 왜 빠져? 죄악에 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낙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빠지지 안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잠시, 순간, 찰나. 죄악에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냥 놔두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아 데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잠시 대학에 땅을 누리다가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뭐라고 했죠? 나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더 좋다. 이랬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맞은 보아. 애굽에 맞은 보아.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거겠지. 트럼프가 애굽에 맞은 그 보아보다도 뭘로 여겼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 큰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거부할. 예수 믿는 사람 노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스 하면 안 됩니다. 노. 난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들 가치관이 변하셨어요? 이 미국 땅에서 최고의 문명국가에 사시면서 여러분들 가치관이 변화 아니면 아직도 이 땅에 오시면서 목표가 그 트럼프가 가진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울고 울며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높은 거예요. 어떤 일에 힘쓰는 사람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힘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이. 근데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의 일이 아니고 딴짓만 했어, 딴짓. 이거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다시 오시는 게 언제 오십니까? 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든 포커스는 거기다 맞춰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려나가는 이 일에 내가 일비지력을 감당하는 이 일,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인생과 젊음과 탈란트와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믿는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아니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에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 다시 오지 않는 인생,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최고의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